뚱뚱이 루루와 홀쭉이 라공이에요. 비슷한 시기에 구조됐는데 하나는 뚱뚱이가 되었고 하나는 홀쭉이가 되었어요. 둘이 엄청 친하고 다정합니다. 뚱뚱이 루루와 홀쭉이 라공이. 자,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? 네, 루루는 아빠 일 방해하면서 날마다 추루 먹고요. 그 홀쭉이 라공이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새 쫓아다니고 밤늦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. 누가 더 귀엽고 예쁜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.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.